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가 왜 보령에서 나오냐? 가수 영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그 뜨거운 대낮부터 고생 많으셨죠?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아주 애정하는 가수분들이 이렇게 무대해주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니까 행복하시죠? 날씨가 조금 덥지만 그래도 소리 질러! 나이스! 자 제가 지금 불빛이 세서, 아, 저 뒤에까지 다 계시네. 뒤에 안녕하세요! 앞에도 안녕하시고, 앞에도 안녕하세요! 오른쪽 안녕하시고, 저 뒤에도 안녕하세요! 네. 오늘 딜레이가 조금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가 왜 거기서 나와. 불러드릴게요. 어디야? 집이야. 피곤해서 지금 자려고. 아 그래? 잠깐 불러줘. 오늘 피곤했나 보네. 어서 자. 어? 고맙습니다. 아이고 화염 냄새 좋다. 오늘 이렇게 보령 모두 축제 함께하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천해수욕장 되게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학교 수련원이 여기 있어가지고요. MT 때 맨날 여기 대천으로 왔었고 어린 시절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제부터 아유 눈물이 어제부터 이렇게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진짜 폼 미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 27회를 맞은 보령 모두 축제로 폼 미쳤습니다. 세계 3대 축제로 계속 멋지게 이걸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폼 미쳤다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폼 미쳤다 불러드리겠습니다.
연하 같은 성원님 이번 한 곡 더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귀가 하시는 발걸음 안전하고 조심히 잘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뭐라고요? 한 번 더.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시니아 불러드리겠습니다.